설 명절하면 밥상에 꼭 오르는 물김치가 있죠? 바로 나박김치입니다. 저도 그냥 뭐 다른 건할거 없고 나박김치 겨울에 이렇게 한 번씩 해 먹으면 쌈박하니 굉장히 좋더라고요. 네. 명절 때전 같은 거 많이 드시잖아요. 그러면 이런 물김치 하나 있으면 전 먹고 이런 물김치 한 숟갈 떠 먹으면 아주 개운하죠. 저희도 그래서 이렇게 나박김치를 담았는데요. 또 옛날 생각도 났고요. 옛날에 시골에서 설 때면 꼭 부뚜막에 조그만 항아리가 올려져 있어요. 그래서 보면 요 나박김치를 엄마가 항상 담아서 설한 3, 4일 전에 꼭 담아서 이렇게 부뚜막에 올려놓은 걸 봤어요. 그래서 그 맛이 생각이 나서 또 이렇게 저희도 나박김치 한번 담아봤습니다. 제주무가 굉장히 맛있어요. 이거 제주무예요. 그래서 이 제주무 한개 반하고 요 배추, 배추 한 통. 그러니까 속에 이렇게 하얀 것만 이렇게 해서 한 잎으로 이렇게 썰어놨고요. 그다음에 배. 배는 무보다 조금 도톰하게 이렇게 썰어서 넣었어요. 배큰거 반이랑 또 오이. 이렇게 오이 두 개랑. 소파가 없어서 그냥 저는 대파죠. 이렇게 그냥 이렇게 깔끔하게 이렇게 썰었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 국물은 지금 사과랑 배랑 양파, 마늘, 생강 이렇게 해서 갈아서 이렇게 물만 넣었고요. 그리고 고춧물 우려서 이렇게 했고요. 너무 빨갛지 않게 그냥 맵지 않게 그냥 색깔만 했고요. 저만의 특별한 비법이 있어요. 이거 끝까지 먹으면서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이렇게 물러가지고 아삭한 맛이 없잖아요. 근데 저희는 그 아삭한 포장하지 않게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저만의 방법이 있답니다. 이거 물을 만들 때 이렇게 과일 물도 있지만 끼리 여기에다가 그 물을 만들 때 저는 다시마, 저만의 비법. 다시마를 살짝 볶아서 물에다가 다시마를 담궈놔요. 그러면 그 물이 다시마 물이 되죠? 그리고 동치미도 그렇고 저는 이 나박김치에도 꼭그 다시마 우리물을 이렇게 넣는답니다. 그러면 끝까지 이렇게 맛있게 먹을 수 있는 그런 저만의 특별한 방법이랍니다. 그리고 나박김치는 동치미처럼 국물도 먹기는 하지만 이거는 건더기를 먹기 위해서 이렇게 물보다 건더기가 좀 많게 이렇게 건더러 먹는 그런 맛을 주기 위해서 건더기를 이렇게 많이 넣어요. 그러면 아주 맛있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지금 모으는 한 30분? 저는 오늘 좀더 길게 좀 밥을 먹느냐고 좀더 길게 절이기는 했어요. 근데 이제 이 물에 이렇게 들어가면 또 물이 배추랑 이렇게 같이 혼합이 되면 또 그게 서로 간이 맞을 거니까요. 배추는 절이진 않았어요. 절이지 않고 그냥 이 물에다만 간을 했어요. 간 물을 만들 때 다시마 물, 고춧물 이렇게 같이 또 과일 물 해가지고 이렇게 물을 만들었고요. 지금 이렇게 좀 자작자작 좀 국물이 부족한 듯 하죠. 하지만 이게 이제 요 물에 간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좀 숨이 죽으면 더 이렇게 되겠죠? 더 물이 더 많아 보이겠죠? 그래서 물에다가 소금 간을 했고요. 또, 그 설탕을 넣으면 좀 끈적거려요. 근데 저는 여기다가 매실 조금이랑, 그거, 신화당. 니시가가 아니고 신화당을 좀 넣었어요. 이렇게 신화당이 조금, 니시가보다 조금 단맛이 있어서, 그거는, 우리 집 입맛에 맞게 간을 맞추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렇게 맛있게 담아봤답니다. 요, 바로. 요거는 익히지 않고 바로 먹어도 참 맛있어요. 바로 익히지 않고 그냥 요 상태로, 먹어도 맛있고, 또 익은 걸 좋아하시면 한 2, 3일 실내에다 놓고, 2, 3일 정도 지나면 또 맛있게, 이렇게 새콤새콤하게 그 맛있으니까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때요? 좀 빨갛지 않아서, 그래서 저는 여기다가 뭐, 홍고추미무늬 이거 안 넣고, 그냥 무, 배추, 배, 그리고 오이, 파만 이렇게 넣었어요. 그래서 색깔이 그렇게 예쁘진 않지만, 맛으로. 맛은 아주. 맛은 먹어보면 알겠죠? 한번 먹어볼게요. 한번 먹어볼게요. 수저에다가 지금 무, 배추, 배, 오이 이렇게 하나씩 담았습니다. 한번 맛을 볼게요. 국물 간은 조금 간간한데요. 무만 절인 거라서 배추랑 오이는 아직 간이 안 됐어요. 국물이 약간 간간하니까 이제 이렇게 간이 되면 되게 맛있을 것 같아요. 과일이 많이 들어가서인지 좀 단맛도 굉장히 좋고요. 우리 집만의 특별한 비법. 끝까지 맛있게 아삭하게 먹을 수 있는 다시마 국물 우려서 넣는 거꼭 기억하시고요. 한번 이렇게 담아서 드셔보세요. 정말 맛있답니다. 감사합니다.